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또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대단히 위축되게 만드는 때에 우리는 오늘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감사신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 일이 반드시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주일은 아주 특별한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첫 열매 감사신앙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제일 어려운 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첫 것을 바치라고 하시나? 그래서 감사신앙, 특히 이 맥주주일 감사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농경시대가 아닌데 첫 열매가 추수하는 이런 보리 추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소홀히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첫 열매 감사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이 간절한 것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할머님께서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솔직히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명적으로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저 목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도대체 첫 열매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그렇지만 마음에 답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다 목사 돼야 되는 건가?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큰 궁금함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이 맥주주일,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첫 열매 감사주의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도록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맥주 감사주의 설교가 아마 어쩌면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실 잘 마음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를 소홀히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이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나, 그리고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어째 저렇게 다 무너져야 되나, 그들로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인가, 그 문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다가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한 것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결국 바로 왕이 그것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그 마지막 재앙이 온 애굽 집안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모든 가족이 다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입니다. 바로가 결국은 손을 들지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그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그 이스라엘 집은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놀라운 방법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한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소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그 레위 지파에게 성전 일을 담당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시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서서히 희미하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조 생활도 소홀히 하고 첫 열매 바치는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다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희미해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 중에도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도 처음 사랑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반드시 다시 되찾으라고. 사랑 중에도 처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의 첫 열매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을 삼키면 그가 망해요.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첫 열매세요.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첫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뭐 첫 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첫 열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다 일컫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아무렇게나 부으신 게 아니고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날. 자,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첫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냥 농사 짓는 시절에 이제 보리 추수를 또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뜻으로만 지키는 농사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것이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첫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풍성한 추수 감사 주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없을까? 그러면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나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있었나? 그것부터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첫 열매 감사는 풍성한 추수 감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첫 열매 감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는 아주 특별했는데 강사가 제가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세미나입니다. 뭐 그러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부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니까 뭐 기대감도 많이 적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종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강사가 되는 세미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었어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했어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도 눈물 없이 강의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애통하고 감격스럽고 간절해서 그렇게 울먹이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전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두 분은 있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부목사님들이 강사로 서신 목사님들이 다 눈물로 강의를 하셨다.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분별하는 기준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어느 시대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인 회중 전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는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매일 일기를 같이 나누어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이 감격하는 것 자체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할 수 없이 메말라졌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전혀 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저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호들갑을 떱니다. 그 아합 왕에게 빨리 빨리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텐데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수레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내려보냅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저 먼 바다 끝에 떴는데 무슨 그런 호들갑을 떱니까? 엘리야가 그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구름이라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엄청난 폭우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게 첫 열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징조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무시하고 지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기를 갈 길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부인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태아가 보여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와 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아서 쓰러졌는데 응급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면 그러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와 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징조가 나타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놀랄만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앉으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여러분, 이 일을 작게 여기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생수의 강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샘물과 같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로 깨닫는, 주님이 하셨구나. 월급을 하나 타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성령의 마음에 깨우침이 하나 있어도,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도,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보이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 하나가 마음에 특별히 확 와닿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은 성령께서 많이 깨우쳐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저는
그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집회가 열렸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어느 성도 한 분이 정말 성령께 간절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성도 한 분이 정말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해. 이건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것이 중요하다고 진짜 믿지 않으면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대부분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단계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못한 때예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잘 기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첫 수확, 첫 월급, 첫 열매 다 어려운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기억하는 사람이어야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첫 것을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나 깜빡 잊어버렸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첫 것이었는지 저차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맥주 감사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첫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첫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첫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다가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의 헌금을 드린 것을 잘 쓰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그 헌금으로 다 드리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의 첫 열매 헌금은 이건 이 일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올해가 풍성한 추수감사를 주시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첫 열매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주님, 제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신앙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불신 세상 속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하나님 오늘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불씨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